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브 아침입니다. 택배가 와서 좀 뜯으려고요. 이거는 케이크 팬. 여러 쿠팡에서 샀어요. 이 사이즈로 샀습니다. 이거, 얘는 스패출러. 이건 케이크 크림발 이렇게 돌리는 거. 제가 마켓했던 타임박 세럼인데 왔네요. 10개씩 하고. 여러분, 전 이렇게 머리를 잘랐는데요.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에서 셀프로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말랐다. 뭐 어때요? 머리는 어차피 다시 안 하니까. 머리가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제 머리카락입니다. 어때요? 완전 가짜 머리 같죠? 가짜 머리 맞지만. 저는 저녁을 다 먹었고 택배가 또 와서 그걸 뜯어보려고요. 오늘 택배가 많이 오는. 제가 펀딩했던 비누가 왔어요. 이거 오늘의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건데 빵! 이렇게 생활 소비재 매거진 해가지고 책처럼 오는 건데 환경 이슈들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비누 만든 거. 이거 봐봐, 귀엽지? 우와, 블럭 모양이네? 응. 이렇게 다 들어있어. 귀엽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고요. 저는 딸기 케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는 어제 만들려고 했는데 생크림을 못 구해가지고 쿠팡 로켓 플래시로 시켜서 오늘 와가지고 오늘 만들려고요. 다 익은 거 맞나? 비주얼이 약하다. 헐. 다 익은 거 맞아? 이게 다 깨라이다. 완전 지옥에서 온 딸기 케이크 됐네. 괜찮아, 다 먹을게. 저의 뉴 카메라 이걸 샀어요. 소니 알파 6400. 기존에 쓰던 캐논이 초점을 빨리 못 잡는 게 엄청 큰 장점이라서. 와우, 생각보다 큰데?
여러분 눈이 진짜 많이 와요. 완전 미끄럽겠는걸? 갑자기 이렇게 오네? Don't say darling, cause you'll fake it. 눈 많이 온다. 올해 첫눈이에요. Another tear just burst from the side of your eye. 여러분 이쪽 이렇게 눈이 와이퍼가 닦는데도 쌓였어. 이거 안 닦이는데 어떡하지? 어떡해. 너무 미끄러지는데? 큰일 났다. 바퀴 빠짐. 바퀴가 눈에 빠졌어요. 도로 한복판에서. 이거 어떡하지? 지금 여기 차들이 몇 대는 있어. 제발 가보자. 여러분 저 아까 차 빠진 데서 수건 깔아가지고 막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집 앞에 거의 다 왔는데 또 빠졌어요. 집 바로 앞에서. 이번엔 안 돼. 안 돼요. 길이 너무 좁아서 여기서는 못 뺄 것 같아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눈은 아까보다 더 많이 오고 있고 지금 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제설 작업도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자동차 그 보험 회사에 연락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일단은 오신다고는 했는데 와도 못 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오늘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 탈출에 성공했어. 3시간 반 걸렸어. 집 바로 앞에서 1시간 반 까먹고. 눈물 나. 여러분 지금 9시 45분이고요 저는 지금 집에 왔는데요. 집 앞에서 바퀴가 아까 빠졌잖아요. 그러고 막 거기서 고군분투하고 막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밀어주셨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그대로 멈추지 말고 갔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 앞에서 차가 또 다른 차가 바퀴 빠져가지고 다 꽉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 수밖에 없었어. 섰는데 저도 또 빠진 차. 아무튼 오늘 한번 다시 느꼈네요. 아직 그래도 살만하다. 사람들 온기가 남아있다. 아무튼 저는 밥도 못 먹었기 때문에 밥을 먹고 거의 머리 감은 것처럼 됐어요. 눈을 그냥 다 맞아가지고 차 밀어주시고 자기 일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도움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도 저 같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꼭 지나치지 않고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내일 출근을 못할 것 같아요. 원래는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해가지고 와서 촬영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놈의 눈 때문에 잘 안 있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알았나. 아침에 눈 예보가 오후에 눈이 온다고 했는데 폭설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이런 폭설이라니 정말 오랜만인데.
이거 진짜 사무실에서 30분만 일찍 나왔어도 안 겪었을 일인데 역시 사람이 일을 모르는 거 아닐까. 인생은 타이밍이지. 집 도착까지 15분? 20분? 남겨둔 거리에서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길을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 오늘을 두고 두고 잊지 못할 것 같아. 오늘은 그릇에 부어 먹고 싶은 날이니까 그릇에 먹어야 돼. We have to work together to defeat the darkness. No. You're trapped. And Eldritch Terror. . 나올 때만 요즘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오늘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랐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다들 폭설에 호되게 당해서 오늘은 빠르게 제설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냥 편의점에서 먹을 거라도 사올 걸 그랬어요. 차가 너무 많이 밀릴 것 같은데. 아, 추워 추워. 여기 완전 추울이 됐네. 떡볶이 포장했어요. 이거 다 넣는다. 다 먹을 수 있지? 그래. 잘라도 돼? 그냥 먹어? 오늘의 저녁입니다. 라멘이랑 돈가스. 왜 부르세요? 아, 그래서 혼자 불러. 근데 마스크. 오늘 전시회 사전 관람이 있는 날이라서 거기서 있다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집에 왔고요. 이제 저녁을 먹을 겁니다. 오늘 저녁은 어제부터 먹고 싶었던 짜장면을 먹을 거예요. 어떤 미친 소리가 이거 밤중에 사람은 막 정말이야. 서서 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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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받아드릴게요.
진짜 뭐? 사실상 저희도 처음이에요, 여사님. 여기 오영도 후보의 지역 변호사는 살인 사건의 정치를 왜 섞습니까? 정치를 먼저 섞... 오늘의 저녁, 맨날 저녁만 보여주네. 이거 파스타 시켰어요. 파스타랑 파스타 같이 있는 스테이크 그리고 봉 시켰습니다. 저는 점심을 늦게 먹어서 배가 고프진 않은데 그냥 저녁 시간이니까 시켰어요. 그냥 맨날 죽지도 않는다면서. 이 말이 맞다면 시청실에서 나온 악기는 본인과 맞는 주파수로 먹어. 응. 먼저 막 맞는다. 들어가야지. 안 된다 했다. 들어가야지. 안 된다 했다. Ross and that's Phoebe and that's Joey. Hey, how you doing? Don't tell me. Never mind, I got it. You and take all of your money and then I'm gonna cut you off. Wow, what did he say? Said he wouldn't pay for it. Jill, how did you pay for all this? I thought your dad took away your credit card. Oh, please, I'm never... Hey, what's going on? Hey. Oh, shut up! You like that? What about? We are two healthy people. And the bribe of... He works at the university. Yeah. Oh, so you know that? You guys talked... 키울까 밖으로? 이거 안 꺼놨어? 아니 안 꺼놨어. 이 1인분이 500g이라 해서 2인분 시켰는데 1kg 왔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눠서 보내주셨어. 이거랑 얘는 꿔바로 같이 시켰습니다. 오늘의 첫 끼? 아니네. 두 번째. For me too? I probably shouldn't. So I will! Studying communicable diseases. No. I'm Ross, by the way. Hello, Ross. They didn't add the second coos until 1979. Four different women. And Joey Tribbiani begins. Can I ask you a question? Yeah. When was it? 아까 그냥 본 정도예요. 근데 이거 2017년 거잖아. 아 잘못 보고 있었어. 형! 이거 듣고 YG 사면 안 돼? 아니 그 안 시작 없어요. 당시 엄청 놀랐어. 제가 빈드라 됐네. 아니 뭐 제가 선생님 네. 2주 뒤에 보세요. 우와 와, 금방 떨어지네. 야 이거는 이 시장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만큼 좀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데 네. 굉장히 얘들이 갖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벌어지는 차익보다 더 가격이 야 지금 무슨 뭐 하는데 이렇게 많아 사태에 들어간 얘기야 사태 아직 못 들어간 거야 잠깐만요 전시는 어제 끝났고 오늘 철거를 하러 다닌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 그래도 전시 끝나고 나서 눈이 와서 다행인가? 요전날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또 도로에 갇혀서 집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저는 머리를 오랜만에 하러 갑니다. 눈이 갑자기 오고 있어요. 그래도 아침보다는 덜 와가지고 도래 갇히지 않겠네요. 오늘은 머리가 아주 엉망이에요. 뿌리 많이 자라가지고 뿌리도 덮으려고요. 어둡게. 이따가 봅시다. 여러분, 저는 미용실 갔다가 집에 와서 일을 좀 했고요. 벌써 해가 지고 있네. 이번에는 이런 히피펌을 했습니다. 제가 탈색모라서 파마를 제 머리에다가 하려면 일단 머리를 많이 길러야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다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붙임머리를 해봤어요. 제가 히피펌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원래 단발로 살려고 했는데 지금 머리가 조금 덜 길어서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기르고 나중에 단발로 가려고 일단은 히피펌 붙임머리를 하고 왔고요. 이와도 이퀄 다이아몬드 가서 할인 지원 일부 받아서 했고 오늘은 자연 원장님한테 받았습니다. 머리색은 그냥 어쨌든 어두운 갈색 해주세요 라고 해서 약간 밤색 같은 걸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컬러명은 저건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주 만족스러운 머리가 나와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점심은 유명한 배떡 시켜봤어요. 로제떡 매운맛으로 시켰습니다. 굉장히 멋진 직원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건 타이밍이다. 선배인가? 물론 10% 지루하지 않았다. 밥을 시켰고 뭐를 시켰냐면 아까 리틀 포레스트를 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걸 안 보다가 넷플릭스에 있길래 그냥 봤거든요. 근데 거기 수제비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초떡 초떡 짠! 요렇게 시켰어. She was supposed to be 6:21 and she came. What do you mean? What's up to with me? I already made a promise. But that's totally different. I'm so pretty in LA. So now I want to do something. I love you. In Paris, in front of Anna. 카운트의 파는 아이스 포도라는 건데 그 아몬드 봉동이랑 이것저것 넣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그냥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맛있더라고. 보천 허니콤버랑 외지 감자. 뭐야 이거? 많이 더 시켰네. You know what? I think that's enough for that. I don't want to be over rehearsed. I'll do it with it. Wait, so Joey, if you get this, you're gonna be like the star of your own TV show. Oh, are we playing this? Are you doing that thing where you pretend it didn't go well, but it really did go well? I would cut up the tomatoes. Are they firm? They're all right. Hey, who'd you talk to?면 완전 신기하게 생겼네. 맛있네.
여러분, 저는 정신없이 뭔가를 많이 먹었네요. 이거 찰떡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구슬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이렇게 남아있는 코쿠다스의 잔해들 하, 그리고 좀 느끼해서 입가심으로 곤약 젤리를 먹고 있어요. 아, 요즘에 쌍꺼풀이 이렇게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떼고 있으면 여기는 쌍꺼풀 있는데 여기만 아무리 크게 떠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쌍꺼풀 생기고 오늘 저는 이렇게 눈이 제대로 안 떠져가지고 엄청 피곤해요. 맨날 이게 눈두덩이에 살이 빠지면은 이렇게 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10대 때는 양쪽이 다 이랬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생겼거든요. 눈 화장 많이 해서. 근데 또 이러네요. 요즘에 화장을 안 했더니 다시 돌아가고 있어.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네. 그런데 내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의 저녁입니다. 소고기국이랑 이건 편의점 떡볶이인데 예전에 사놨다가 먹어보려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금 브이로그 편집을 하다가 제가 먹는 걸 보고 너무 배가 고파서 얘네를 시켰습니다. 저는 씻고 나왔고 어제 넷플릭스 보다가 그냥 잠들어가지고 알람 안 맞추고 잤는데 아침에 8시 반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평소에 출근할 때 일어나는 시간에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되게 충돌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나의 자아들이 주말에는 늦잠 자고 싶은 자아와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 주말을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자아. 저는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 다음 주를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마냥 가벼운 마음으로 쉴 수만은 없다. 오늘 진짜 몇 달 만에 운동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심야체육 시설이 닫아가지고 제가 사실 이실 직구를 하자면 그동안 집에서도 열심히 운동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힘들 것 같네. 선크림을 바르지 말지 스킨케어만 하고 그냥 이렇게 가려고요. 이거 두부를 정기 배송을 신청해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저는 연두부 같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딱딱한 두부예요. 부풀이 생기 백두부? 그냥 간편하게 먹기 좋아서.
you surprised. Oh yeah? Yeah? Not laughing. 여러분 저는 운동을 갔다 왔고요. 갔다 와서 점심도 먹고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오늘 올리는 게 목표인데 이제 영상 마무리를 하려고요. 그래도 인스턴트 배달 음식의 향연이긴 했지만 마무리는 건강하게. 여러분은 1월에 뭘 하면서 보내셨나요?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어. 벌써 2월이라니. 2월에는 1월보다 난 한 달 됐으면 하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